도둑에 대해 1. 도둑은 그대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정신적인 도둑과 육체적인 도둑을 동반할 수 있는 일만큼 세상에서 행복한 일도 없다. 정신적으로는 고독하지만 육체적으로 고독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2. 청년기의 고독 때문에 적막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 있더라도 노년기에는 그런 모든 경험이 삶의 중요한 재산으로 남게 된다. 3.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한 장소에 있을 때에도 사색을 통해 진정한 즐거움을 맛본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해 연회를 베풀거나 연극을 관람하고 여행을 즐기면서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권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4. 지나친 고독은 정신을 예민하게 만든다. 일상적인 생활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언행이나 행동을 불쾌하거나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면 고독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유기체이다. 고독과 타인과의 만남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판단의 기둥이 있음을 잊지 마라. 고독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의 긴장과 균형을 잃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5. 고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득은 진정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6. 고독한 생활에 수반되는 약간의 손실은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양해를 구한다면 혼자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만과 사기, 유혹이 넘치는 사교적인 생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이다. 7. 사막에서 고독하게 혼자 성장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홉즈와 후펜도르프 그리고 루소는 전혀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홉즈는 두 사람이 서로 적대시하게 될 거라고 대답했으며 후펜도르프는 우호적으로 다가설 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루소는 그들은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칠 거라고 말했다. 이들 세 사람의 의견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정당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막에서 대면 한두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막은 우리의 성격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적의를 품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내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무학생가. 이 글을 쓴 사람은 고독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듯 고독의 본질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이 사람의 글을 자주 읽는다.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나로서는 예외의 상황에 해당한다. 내게 몇천 권의 책이 있다. 어떤 책은 몇 줄 읽다가 실종이 나서 팽개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억지로 끝까지 읽었건만 한 줄도 기억나지 않는 책도 있다. 반면 이 사람의 책은 읽고 또 읽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주 가혹한 신이 무화가. 너에게 딱 한 권의 책을 가질 권한을 부여하겠노라. 하면 나는 군소리 없이 이 사람의 책을 움켜쥐일 것이고 이에 대해 만족할 것이다. 이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다. 구성,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